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아침으로 마라탕과 꿔바로우를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모닝 마라탕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오늘이 첫 경험인데요, 과연 얼얼한 마라탕을 16시간 정도 굶고 첫 끼로, 그것도 이른 아침에 먹으면 어떨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빨리 주문해 볼게요. 저희 동네에는 24시간 마라탕을 파는 곳이 두 곳이나 있어서 그중 느낌 가는 곳으로 골랐습니다. 마라탕이랑 꿔바로우를 세트로 팔고 있어서 그걸로 선택을 했고, 먹고 싶은 것들 몇 가지 골라주고 매운맛은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맵다는 2단계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쭉 살펴보는데 통 대하새우 꿔바로우도 있길래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. 드디어 도착한 마라탕! 설레는 마음에 얼른 열어보니 설거지하기 편하도록 비닐에 담겨져서 왔네요.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릇에 예쁘게 담아졌습니다. 그리고 꿔바로우와 통대하 꿔바로우도 열어봤는데요, 새우가 꽤 통통하고 큼직해서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. 꿔바로우 소스는 이렇게 따로 담아져서 이따가 먹을 때 부어볼게요. 아침에 먹는 매콤하고 얼얼한 마라탕, 냄새를 맡으니 너무 미칠 것 같네요. 얼른 먹어보겠습니다. 꿔바로우 먼저. 와, 새콤하다. 여기 꿔바로우는 엄청 새콤하네요. 맛있어. 맛있는데요? 와, 아침에 마라탕 괜찮다. 엄청 매운맛으로 안 해서 그런지 약간 잠도 깨는 것 같고, 얼얼함 때문에. 아,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침에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?
근데 요즘 마라탕집도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. 마라탕을 딱 시켰는데 오, 이 집 맛없다 싶은 집이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?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들? 맛없는 마라탕집 알고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.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. 마라탕에 맛이 없을 수가 있나? 근데 여기 꿔바로우 소스 맛이 좀 다른 데보다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. 케찹스러운 맛과 향에 좀 첨가된 느낌?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? 싶었는데 또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와 진짜 배부르다. 역시 마라탕 한 3만원어치는 혼자 먹기 힘드네요. 진짜 잘 집히지 않나요? 집가락? 제가 만들었지만 아 이게 면 먹을 때랑 특히 이런 마라탕 막 이런 거 먹을 때 저도 감탄합니다 진짜. 와 진짜 배부르다. 짠!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아침부터 마라탕을 먹어봤는데요.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. 사실 마라탕이 뭔가 막 얼얼하고 맵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먹기에 막 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기분이 너무 좋네요. 역시 아침을 맛있게 먹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날 하루의 기분을 되게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뭔가 눈을 떴는데 기분이 꿀꿀하다 하면 마라탕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오 괜찮을 것 같네요. 근데 좀 먹다 보니까 뭐 술 과음하고 다음날 해장용으로 먹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럴 때 이제 해장국이나 다른 국물로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그거 외에는 되게 맛있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채소가 진짜 많아서 그런지 뭔가 식이섬유도 제대로 많이 섭취하는 것 같고 그 포만감도 엄청 빨리 차고 저는 이왕 여기 처음 시키는 곳이라서 꿔바로우랑 새우튀김 맛 좀 보려고 같이 시켰는데 그냥 딱 마라탕만 시켜서 한 그릇 뚝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마라탕을 먹을 땐 아침, 점심, 저녁 언제나 괜찮지? 값을 싸고 양 많이 주는 마라탕은 아침에 없지만